근데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고남매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뭐 생활력이 그렇게 뭐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시골에 땅한 평도 없는 농촌에서 구남매가 자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저보다 10살 높으신 저희 형님이 저희 구남매를 다 길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형님이 다 키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마 우리 형님 같은 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같은 예, 분이군요. 아버지 같은 분. 그러니까 형님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못하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해서 이제 그 살림을 다 떠안고 떠안은 것뿐만이 아니라 동생들을 친자식보다 더 알뜰하게 길러주신 분이시고 엄청난 효자시고. 근데 10살 때쯤 된 걸로 보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 하루는 형님께서 이제 동생들하고 다 이제 목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 앉았더니 야, 이제 우리 다음 이번 일요일서부터 교회 나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님이 하라면 우린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함에는 형님 말씀이 이면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지요. 그래서 그럼 뭐 교회가 뭔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형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 주일날부터 형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처음 시작이죠. 근데 형님께서 저희를 예수만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형님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정예배라는 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이제 형님이 이제 퇴근하시기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오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육남매인데 동생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육남매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은 본문 말씀이 똑같아. 1년 동안, 1년 내 똑같은 말씀만 하셔야 등간에.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잠언 17장 1절의 말씀.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집에 육손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형제 간에 의가 있어야 된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서로 형제 간에 불쌍한지 알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조금 늦게 오시잖아요, 이제 퇴근을. 그러면 이제 바로 저 위에 누님이 이제 2살 차이인데 누님하고 저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님, 이거는 오늘 지기도고, 요거는 내일 지기도고, 요건 모레 지기도고. 예, 이래 가면서 참그 가난했지만 아주 형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남매들이 다뭐 모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되셨던 예, 거예요? 그 아들 사형제 다 장로로 그 교회 일을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딸들은 이제 권사로 또 목사 삼으로 이렇게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참 형님 말씀 때문에 구남매가 다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예. 그렇게 나가게 되셨지만 교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요. 뭐 보조교사로도 교회가 활동하시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 솔직히 뭐놀게 없잖아요. 네. 예, 요즘 뭐 청소년들이 아까 뭐그 잠깐 말씀하신 대로 뭐막 인터넷이니 막 게임이니 워낙 놀 곳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지만은 그 당시 더군다나 이 농촌에는 일이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요. 노래도 재밌죠. 율동도 재밌지요. 또 성탄절 되면 연극도 해지요. 또 때때로 먹을 것도 주죠. 막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할 일도 없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참 교회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보조교사 하라고 그랬고 이제 또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알았겠어요. 여하튼간에 그래도 이제 뭐 보조교사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교사라고 이제 이렇게 맡겨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과책을 놓고 이제 이번 주일에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 이런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우고 행복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선생을 하면 좋겠다. 아마 나한테 아마 가르치는 그런 아마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했죠. 그 교사의 은사, 교육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한때 가지셨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셨어요. 맞아요. 저희 가정의 군함매를 책임지시던 형님이 군대를 가시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러면 형님이 군대를 가시니까 이제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저희 그 고향이 이제 충청북도 보은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은 농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 한 번은 보니까 그 농고 입학원서를 사온 걸 친구들이 보여주는데 보니 거기 장학생을 뽑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아, 장학생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장학생이 되면 아, 이제 돈이 없어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옆집에 있는 선배한테 이 장학생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과가 세 개인데 농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임과가 있는데 어느 과로 가야 장학생이 제일 되기 쉬우냐 물어보니까 임과가 제일 쉬울 거라고 그래가지고 임과를 선택을 해서 장학생이 됐죠. 저는 순전히 이제 이게 그 장학금을 타려고 임과를 솔직히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고를 가서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농고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농사일, 나무 키는 것만 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생이 되려면은 충청도에서는 공주사범대학을 가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공주사범대학이 아주 명문대학이어가지고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농고 3년을 장학생으로 또 실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에 갈 만한 입학시험을 볼 만한 그러한 실력이 안 돼서 공주사범대학 입학원서도 내지도 못하고 선생의 꿈은 접었죠. 근데 이제 마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산림청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농림부의 산림국이었는데 1967년도에 산림청이 발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고 졸업하던 해에 바로 그 산림청에서 공무원을 모집하길래 구급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산림공무원이 됐죠. 공무원이 됐으면 안정적인 생활의 길로는 좀 들어가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 공무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발령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발령 통지서를 보니까 거기 안동 영림서라고 지금 이제 지방청인데요. 안동 영림서로 발령이 났다는 엽서를 받고 제가 충북 보은에서 이불 보따리를 차에 싣고 5시간을 걸려서 안동을 갔더니 저녁 때가 됐는데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 근무지는 안동이 아니고 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주가 또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다시 뭐 저기 뭐 저 상주를 거쳐서 김천 거쳐서 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실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이제 오던 길을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안동에서 예천, 점촌, 상주 거쳐서 이제 김천 거쳐서 영동 거쳐서 무주까지. 그게 바로 보은서 무주 가면 2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1박 2일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무주를 갔더니 그 무주에서도 이제 당장 하숙집을 못 구하니까 이제 오늘 첫날밤은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이제 하숙방을 구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을 갔더니요. 그 당시에는 도벌꾼들이 많았어요. 산에 가서 이제 몰래 나와 미는 사람들. 도벌꾼을 세 사람을 붙잡아다가 수갑으로 채워놓고 그 옆에 나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간수 첫날 밤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내 근무지가 무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 그럼 조사 이제 근무지로 가자고. 여기 사무실 근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당신 근무지는 여기가 아니고 또 구천동으로 가야 된다고. 무주 구천동 아시죠? 아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데죠. 50년 전에 무주 구천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촌이었어요. 아주 산촌을 이야기할 때 무주 구천동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무주에서 이부따리를 이제 싣고 무주 구천동을 갔더니 그 구천동에서 또 걸어가지고 2시간을 지금 그 백년사 가는 쪽으로 2시간을 가니까 나무만 꽉 우거진 그 산 속에 그 노화집 같은 한바가 있는데 거기가 내가 근무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월급이 제가 7천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양복 한 벌이 만 원 할 때입니다. 양복을 한 벌 해입으려면은 5개월 할부를 해야 양복 한 벌을 해입을 수 있었고요. 아유. 제가 오죽하면 나는 언제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출근 한번 해보나. 그게 저의 소망이었죠.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아유, 참. 정말 50년 전에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사법 예비 시험 준비를 아마 그때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사법 예비 시험이라고 소위 보통고시라는 건데요. 사법 예비 시험을 보면 그 대학 졸업자과 똑같은 자격을 줬어요. 대학 졸업 자격을 줬어요. 그거 이제 공부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통신 강좌를 해서 이제 교재를 받아가지고 무주구 정동에서부터 공부를 했지요. 첫 해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이제 3년째 될 때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오진 이제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서벽 3리라는 백두대가 한 중간서 근무할 때인데. 깊은 산을 이제, 다 다니셨군요. 예, 이제 말단 공무원이 같은 건에 오지만 차에 다니는 거죠. 사람은 선실령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이제 사법 예비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이제 서울신문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 백두대간 산 속에서 나와가지고 춘향면에 가서 서울신문을 펼쳐보니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저녁 먹을 생각도 안 나고 다시 춘향에서 버스를 타고 서병리까지 와서 참. 거기서 한 시간 산길을 가야 되는데 야, 이젠 나는 선생도 못 됐고 사범 예비 시험도 세 번이나 떨어졌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난 안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니까 꼭 살아갈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군대는 그러면 언제 가셨어요? 군대는요, 제가 결혼하고 갔는데요. 아, 그러면 공무원 되고? 예, 있다가. 공무원 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제 나이에 이제 69년도에 영장 받고 군대를 갔더니, 그 논산에서 그 이렇게 검사해 보더니 시력이 나쁘다고 기양 조치를 당했어요. 그 군대 당신은 올 자격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승진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영덕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 그래요. 한 3년 만 영장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제가 결혼해서 나는 군대 안 갈 거라고 해서 이제 아내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복잡한데 자, 그럼 직장에서는 내가 거짓말하고 왔는데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왔는데 그것도 어떡하나. 그보다 제가 집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왔잖아요. 집이 있어요. 저금에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말단 공무원이 얼굴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데 이제 만삭인데 쉽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고 한 건 전혀 모르겠고요. 자나깨나 이거 우리 이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뿐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